이제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푸근해진답니다. 늘 영원한 건 없어요. 권력도 또 세월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항상 끝이 있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버티는 힘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 이겨 싸우는 영역도 있어야 되겠지만, 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걸 보통 우리는, 운동 용어로 맷집이라고 합니다. 맷집. 예, 맷집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예, 잠번 채 넘어가면 안 되고. 예,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합시다. 이제 드디어 일곱 교회가 끝나고, 일곱 인이 이제 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을 뗀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시죠? 요한이 처음엔 뗄 자가 없어가지고 울었죠. 이걸 누가 떼나? 어린 양이 그 자격이 있기에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내용은 뭡니까? 흰말을 탄 자였어요. 흰말을 탄 자.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무기가 뭐였죠? 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말을 탔다는 단순한 그림 스케치 하나로 선뜻 이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장과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좀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됐죠.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달랐어요? 무기가 달랐어요. 무기가 19장에서는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검. 검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십니다.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이시고 또 6장은 그 그리스도를 엇비슷하게 흉내낸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이기려고 애썼다는 얘기입니까? 이기려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단은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를 또 성도를 어떻게든지 꺾고 무너뜨리고 방해해서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 사탄의 아주 주요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일곱째 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자막을 좀 보십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3, 4절인데 오늘 제목은 둘째 인의 비밀. 그리고 보십시다. 계시록은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일곱 교회는 이미 앞에 이제 마쳤죠. 지금 일곱 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을 할 것이고 일곱 나팔, 일곱 촛대를 하면 계시록은 거의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계시록 구조는 의외로 그림 언어가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구조 자체가 단순합니다. 이제 따라오다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선생님이 설명을 워낙 잘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곱인, 일곱교회, 일곱대접, 일곱나팔, 일곱촛대에 등장하는 내용은 재난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재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종말이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 속에 등장했던 정체가 적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종말에는 제일 준동하는 세력이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어줍잖게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자칭 메시아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이제 아주 교묘하고 지혜로운 역할이 이 땅에 문화라는 이름 속에 정치라는 이름 속에 또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속이기 쉽게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표면적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자, 그럼 종말이 뭐냐? 자,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종말과 마지막 날은 다릅니다. 마지막 날은 말 그대로 V-Day를 얘기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이 시간이라는 역사를 끝내러 오시는 날입니다. V-Day죠. D-Day입니다. 근데 종말은 뭐냐? 그때까지 진행되는 모든 시간, 언제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종말이 굉장히 우리 개념에서는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주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한밤중에 경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개념으로도 등장을 하고 쏜살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나이와 시간의 속도는 정비례한다 그러죠. 70대는 70km로 가는 것 같고 20대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웃기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정말 좋을 때입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게. 저도 빨리 나이가 먹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진짜 백마가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자, 그러면 이 종말과 마지막 날은 분명히 다른데 지금 이렇게 소개되는 일곱인 속에 등장하는 재난의 내용은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에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접어야 될 오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은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분별 속에서 잘 맞서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계시록만큼 현실적인 책이 없어요. 우리가 책의 성격상 또 하나 오해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쭉 한 1년 반에 걸쳐 공부를 했지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무슨 풍성한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교훈집 같기도 하죠. 나이 든 성도님들이나 좀 걸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도서는 펄펄 끓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오늘에 필요한 책이에요.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것은 나이 든 분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왜 이 책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속에 교훈과 가르침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잘 설명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전도서 강의를 한번 1강서부터 쭉 틈나는 대로 그 라디오나 또 우리 그 교회 형제가 만든 어플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어플입니다. 세계적인 어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브라질 모든 각처에서 그 어플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 모아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무료예요. 예, 무슨 돈을 지불하는 어플이 아닙니다. 제가 귀한 그 어플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그거를 뭐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사용하는 어플인 줄 처음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목사님들이 그 어플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계좌에다가 좀 후원 좀 해라, 후원. 네, 농담으로 그러곤 하는데 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모아. 이거는 비영리적 어플이니까 제가 이렇게 명칭을 얘기해도 전혀 법에 저촉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칸을 좀 한번 볼까요? 지난주 내용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늘 있어 왔다 그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나타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이 적그리스도는 종말이라는 시간 속에 준동하는 상징적 그림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붉은 말에 대해서 합니다. 이제 뭐 또 다음 시간에는 검은 말도 나오고 이 말이 색깔별로 나와요. 이게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지난주에는 흰 말, 또 붉은 말. 붉은 말 보신 적 있나요?
붉은만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말이 빨간색이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적인 정서상 불단은 뭘 항상 표시하죠? 뭘 표시합니까? 피. 피. 붉은 색깔이죠? 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역할이 궁금해요. 여기도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죠? 3절을, 2절, 3절을 잘 보세요.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이 탄 자가 있네요. 그죠? 그 이 탄 자의 역할이 뭔가 봤더니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하여 버립니까? 예. 자, 보세요. 화평을 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자, 이쯤 멈춰서서 우리 한번 곰곰이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화평이 제거되면 남는 게 뭐예요? 성경을. 예? 서로 죽이고 죽이도록 또 뭘 받았죠? 큰 칼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 결과는 뭡니까? 이 땡땡에 한번 서로 의논을 해서 오는 주일날 짜장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대는 여기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아주 존경하는 표현으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30초 시간 드릴게요. 좀 물 한 모금 마실 겸. 의논 한번 해보세요. 아,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 얼굴에 답이 없어요. 아, 시간을 넘어 30초면 길죠? 예. 이제 그만, 이쯤 합시다. 자, 뭘 것 같습니까? 예? 사망. 넘어갔네요? 아니, 누구야? 야, 아니, 화평이 제하여지는데, 뭐, 너무 사망까지 간 것 같아요. 응? 조금, 혼란. 전쟁. 아, 비슷한 개념입니다. 분쟁입니다. 분쟁. 아니, 너무 간단한데 답이 있었죠? 창세기 16장 앞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15장이 나오듯이. 항상 답은 단순한 데 있어요. 단순한 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 제거되면 남는 게 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주요하게 써먹는 방법이 교회 공동체에 분쟁을 시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해요. 근데 이제 분쟁의 문제는 꼭 나쁜 건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화평을 위하여 온 줄 아느냐? 분쟁케 하려 왔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차차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본문을 잘 보십시다.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난 시간에 배운 적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종말과 마지막 날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시기는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징조들이 벌어질 때는 그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내용이 뭐냐면, 제가 어느 교수님이 쓰신 이 분쟁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치와 연합은 같은 개념이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일치와 연합은 같지 않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연합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안별로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같이 하자. 연합 운동은 할 수 있는데, 일치라는 것은 뭐냐면 교단도 없고 이제 하나의 교회.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보통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이 리폼드 처치는 원래 어디서 분리되어 나온 겁니까?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왜 나왔죠?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주류는 카톨릭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거기서 나왔습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역사 공부를 해보면 마틴 루터는 애당초부터 카톨릭을 반대한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카톨릭 교회의 신부로서 그는 충성스러운 사제였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거의 역사에 떠밀리듯 개혁가로서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것은 뭐냐면, 카톨릭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치와 연합이 우선입니까? 진리에 대한 충성이 우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쟁이 불가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된다는 말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은 곧 뭐가 나눠진다는 얘기입니까? 국가가 나눠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준동을 일으키거나 시도를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가차없이 목숨을 끊는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종교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가능해졌는가 하면, 교파가 생기는 현상이 가능해졌어요. 자, 먼 나라 서양 얘기할 것도 없고, 자,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분열의 역사를, 분쟁의 역사를 겪어왔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시대적 정황과 피할 수 없었던 운명적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장로교 네 교단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두 교단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또 그 외 나라에서도 선교사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제, 보편적인, 입장에서 장로교 네 교파, 감리교 두 교파, 이렇게 지원을 했죠. 장로교 네 교파는 들어와서 의료적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중원을 만들었죠. 재중원이 뭔지 아시죠? 예. 그 의료 쪽의 선교 패턴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권을 빼앗기자 감리교단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던 것이 교육 쪽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제
학당을 만들죠. 교육사업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단 배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 땅의 의료로 교육으로 좀 많은 은혜를 이 민족이 사실 입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역사에 부끄러운 노출되지 않은 혼잡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분열을 계속 이어왔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선교사들의 교파성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이 분쟁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교파성을 굉장히 강렬하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정착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은 감리교가 또 어느 쪽은 침례교가 해서 지금도 그 뿌리가 이어져서 어느 지역을 가면 장로교가 강하고 어느 지역을 가면 감리교들이 강하고 이런 교파적 색채가 뚜렷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교파성 때문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노출되지 않은 갈등이 뭐냐면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교파의 색채를 입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기질상 그걸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노출되지 않은 갈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또 교파가 또 세분화되는 역량도 있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일제라는 강점기 속에서 신사 참배 문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에게 참배를 하는 쪽의 성도들과 목숨을 걸고 거부했던 사람들 간에 그 시대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좋은 세월이 찾아오고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랬던 자와 그러지 못했던 자 사이에 이 교단적 갈등과 분파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이슈화된 그 뿌리였습니다. 뭐 이제 그런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다 이제 사라지는 시기가 되었지만 개중에는 아주 정직하게 저도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찍었던 주보를 보면 그 주보 순서에 신사 참배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학교를 닫고 또 교회 문을 닫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또 귀한 선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해방이 찾아오면서 이 양자 사이에는 건넬 수 없는 큰 골이 파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비난과 정죄가 그치질 않았죠. 게다가 아직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시기에 그것이 맞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가 신학적인 분쟁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론.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한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그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데 인간의 노력이 수반돼야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이제 단순한 문제서부터 또 하나의 그 초미의 큰 이슈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1.1핵도 무호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편집에 가까운 책으로 받아들이는가? 또는 성경은 인정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이쪽이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또 그렇게 교단이 나누어지고 신학적인 분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이란 특수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의 그 정치적, 군사적 상황 때문에 반공이냐 아니냐 문제가 굉장히 초미에 이 교단을 나누는데 또 분파가 생기는데 역할을 합니다. 1959년도에서부터 61년도까지 그 WCC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WCC는 용공을 하는 집단이다. 이래서 이제 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WCC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다섯 번째로 지역 갈등입니다. 호남 쪽과 또 경상도 쪽. 충청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바지 저고리냐? 거기에다가 38 따라지파까지 얹어져서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참 힘든 역사를 건네왔습니다. 지역 갈등.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저희들이 교육전도사 할 때만 해도 경상도 출신 목회자가 전라도 가서 목회 못했습니다. 전라도 출신 교육자가 경상도 출신 담임 목사 있는 교회에 이력서 못 냈습니다. 실제 그건 제가 겪었거든요. 제가 거기 다 됐는데 고향이 어딥니까? 경북 영주인데요. 아, 그러면 좀 곤란하겠군요. 그래가지고 퇴짜를 맞았던 적이 사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그 유치했던 시절이죠.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역 갈등.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요즘 많이 이제 불거지는 문제인데 이 교단에 대한 불신. 교단에 대한 불신. 아이, 징그럽다, 이제 이 교단. 이 뭐 되는 것도 없고, 지네들끼리 다 해먹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뭐냐? 뭐 하는 거냐? 뭐 아주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탈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독립교단입니다. 독립교단. 그럼 거기엔 또 문제가 없느냐? 왜 없어요, 왜? 그래서 지상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사탄과 전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분쟁이 없는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상교회의 어쩔 수 없는 한계고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분쟁의 문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분쟁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리에 대한 충성이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양보할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걸린 싸움일 때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몇 절 더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좀 보십시다. 자, 성경 자막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이 뜨끔한 분들 많겠네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조금 멈춰서서 이 본문에 대한 그 진의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죠.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검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진리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 가치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더 우선적 가치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순종을 할 수는 없죠. 진리에 대한 충성이 먼저지 가족과 화평이 먼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생활 안 한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근데 전 주변에 청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입하고 출석하는 형제들 가운데 또 자매들 가운데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당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청년들 갈등해요. 목사님, 제가 이러면서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때 용기와 격려가 필요해요. 아니야,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제사한 날이 왔는데 이 녀석이 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신앙 양심으로. 아버지는 조금 거친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등치가 장난 아닙니다. 배추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아유, 직업을 괜히 얘기했네요. 또 배추 장사들 골기 하실라. 그래가지고 사명제를 때리는데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사명제가 쪼르르 비가 철철 오는데 교회 지붕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홀딱 거기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사명제가. 그 녀석들이 지금 다 목회자가 됐어요. 참 귀한 목회자가 됐어요. 물론 지금 그 아버님도 너무 귀한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하시죠. 안 그러면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패턴 외에도 이렇게 진리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가정뿐이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그 교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따돌림 얼마나 심합니까? 제 그 친구 중에 대기업 그 인사 담당자가 하나 있는데 애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고가 점수에서 5점 마이너스래요. 이 조직 생활에 부적격한 인간들 그러면서 무조건 5점 마이너스 한대요. 친구가 직접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 문제냐의 싸움에 걸릴 때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마저 더 보십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누구도 이 경우를 겪었는가 하면 예수님도 이 경우를 겪었죠.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문에 휩쓸려서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니니까 한날은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사람들을 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일치와 연합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진리에 대한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죠. 자, 마저 성경을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7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고 뭐 딸이고 다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내 인생 전체에 걸친 가치입니다. 자,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때로는 그 끝에 이런 결단을 요구받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우리가 이제 저녁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 나누었지만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일 영혼의 여유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오카논 목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저희들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몇 명이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야, 난 너희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왜요?
우리 목회 때는 세상 구조가 단순했는데, 뭐 영화로 말하자면 흑백 필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 두고 봐라. 너희들이 목회할 시대는 사람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기준도 다양해지고 세상이 더 화려하고 좋아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쪽에 다 마음이 쏟아지고 눈들이 돌아가서 목회하기 훨씬 두 배, 세 배 어려워진다. 그때는 감이 잘 안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지가 한 지 거의 20년 됐단 말이에요. 그 20년쯤 이제는 중견 목회자가 되어서 그때 목사님 사석에서 한 말씀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맞아요. 맞는다고 해도 되는데 너무 그 말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세상의 이 변화 속도가, 그리고 세상의 이 청년 세대나 다음 세대가 영적인 문제에 관심과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어졌어요. 너무 좋은 게, 재미난 게, 우리 정신을 빼앗는 게,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제는 토요일 아침인데 손님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한 12시쯤 점심시간에 찾아온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사임한 분입니다.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안경을 벗더니, 목사님 제가 좀 지금부터 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는데 휴지만 갖다 줬어요. 뭐 울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당화혈 혈소라 그러나요? 그 수치가 13. 에머전시 가까운 수준입니다. 눈도 뭐가 터져가지고 안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건강이 망가졌어요. 물론 교회마다 현장이 다 특수성이 있고 주관적이고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뭐 어떤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 현장이 그래요, 지금. 목회 현장이. 근데 그 2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옥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저는 지금 제자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똑같이 얘기해요. 야, 난 너희들 보면 정말 딱하다. 그럼 물어요. 왜요?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는 지금의 두 배, 세 배가 힘들어진다. 그럼 못 알아들어요. 세상의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문명이라는 게 참 맹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우리들에게는 그런 문명이라는 명목으로 불거지는 현상들이 우리가 문화, 예술, 여러 장르에서 철저한 균형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저녁 시간에 2,000명 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서 뭐 알아듣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기적이라고 봐요. 그건 여러분들을 뭐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자는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지금 기적이에요. 그래도 이 청년들이 어쨌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마음으로 저녁마다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이 주일 밤 저녁 예배 시간에 뭐 온갖 즐거움 풀어 지금 절정의 피크 타임인데, 예? 그렇잖아요. 피크 타임인데 세상에 어느 목사가 이 청년들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을 가리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정말 최고로 행복한 목사예요. 이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강해를 마치고 내려가면 입이 마르고 힘이 들지만 그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위웬 은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또 쓰레기 봉투들 들고 나가는 거 보면 웃겨요, 또. 빈손 들 아이들이 없으니까, 항상. 요즘은 좀 이렇게 낯이 익었다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제 엉겨 붙습니다. 사진 찍자 그러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그럼 저도 또 사랑합니다 그래요, 또. 자,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이고, 주여.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을 다시 가서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결국 그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장난도 허락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구적이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은 방법은 항상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어느 예배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리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허프허프허프 세수를 하거나 또 치카치카치카 치약을 하면 칫솔질을 하면 밖에서 누가 불러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 안에서 울리는 그 잡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칫솔질을 멈추고 수돗물을 끄면은 이제 밖에서 조그만 소리로 불러도 다 들리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이 복잡하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딴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창념하면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복잡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